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애경 케미칼입니다. 오늘 보합이긴 합니다만,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또 오늘 시장 뭐 전고체 종목들도 양봉들이 꽤 괜찮게 만들어졌고요. 뭐 금형도 장중에 많이 올랐고, 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종가를 지켜주진 못했는데,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좀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상반기, 하반기 넘어갈 때, 분기 바뀔 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변화를 조금씩 가져갑니다. 포트폴리오에, 포지션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고, 누구는 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겠죠. 오늘도 역시나 연기금이 빨간불 명확하게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이 5천원 만에 또 2만 주 가까이, 프로그램 매수가 좀 붙어줬죠. 중간에 가격 한번 끌어올릴 때 그때 이제 한번 대량으로 매수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봉을 위쪽으로 만들 때 관여를 했고 그 이후에는 딱히 아래 꼬리를 만드는 영역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 캔들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윗꼬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윗꼬리 나올 때좀 체크하면은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또 많은 도움이 되겠죠. 키움 쪽도 1대1보다 살짝 우위를 보이는 매도 포지션. 그럼 지금 13,000원이라는 가격을 전날에 전전날에 이제 12,990원에 종가를 끝내놓고 다음날 또 13,000원, 오늘도 13,080원. 가격적인 부분은 일단은 13,000원을 계속적으로 잡아 나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뭘 염두에 두는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죠. 바로 이 전고점 라인. 13,500원과 13,600원 라인, 여기를 돌파하는 어떤 준비 과정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저는 꽤, 괜찮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찬지가 오늘 그런 식의 반등을 보여준 것도 저는 아무 의미가 없진 않다라고 봐요. 지금 1분기, 2분기 강세 종목들 그대로 좀 유지가 됐기 때문에 2분기 동안 그냥 강세거든요. 얘들이 3분기에 또 간다? 네, 이런 관점, 이런 확률은 그래도 1분기, 2분기 올 때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누구는 또 가겠죠? 누구는 또 가고, 누구는 꺾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꺾이는 업종이 시장으로 자금을 토해낼 거고, 그 자금들이 뭐, 2차전지나 혹은 뭐, 배터리 관련주들로 들어올 확률 있겠죠. 왜냐? 지금 코스닥이 너무 부진하고, 또 코스닥이 따라가려면, 어쨌든 2차전지가 힘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의 흐름은 좀 애매합니다. 네, 걔네들은 HLB나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1, 2분기의 흐름 자체가 딱히 막 엄청 안 좋았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차전지 쪽을 조금 더 봐야겠죠.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좀 가벼운 구간입니다. 다만 얼마나 길게 어느 정도 강도로 반등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반등을 아예 안 주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1, 2주 나오고 또 꺾여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전히 우상향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잘 체크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애경 케미칼은 어쨌든 이런 구간은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가 나올 때는 위로 강한 액션들이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죠. 예, 그때 내가 뭐 매도를 할지 이런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 것도 업무 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점 라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왔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돌려나갈 그 위치까지 저는 좀 자리를 잡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늘 파란색 링크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애경 케미칼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로 일주일 동안 같이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종목들이니까 단기 종목들로 오셔서 저희 걸로 또 하반기의 시작을 수익으로 깔끔하게 시작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상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